떡국여사 3교시가 시작됐습니다. 아, 지난 시간에 저희가 대형 선박 사고들 얘기를 좀 역사적으로 네. 있었던 사고들 말씀을 좀 드렸고 근데 항상 말씀드리면서 좀 마음 한켠이 좀 무겁습니다. 네. 뭐 그럴 수밖에 없죠. 그래서 왜 그러세요? 무거워서 지금 몸을 일으킬 수가 없어요. 예, 하여튼 뭐 또 작년에 또 아주 아픈 일이 또 있었는데 아직도 그 상처가 치유되지 않은 상태고 또 오히려 더 분절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서 보면 그렇죠. 네. 뭐 지난 주말에도 보니까 광화문 뭐 이쪽에서 네. 또 많은 분들이 모이셨는데 하여튼 그런 아픔들을 다시 없기를 또 다시 한번 바라면서 또 안타깝게 희생되신 분들 명복을 또 한번 빌면서 저희가 또 배울 건 또 역사를 통해서 또 배워야 되는가요? 그렇죠. 네. 네. 또 계속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가 대형 선박사고 좀 말씀을 드렸는데 선박사고 중에 저는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탔을까 싶기도 한데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배가 크기가 작지가 않다. 예. 그렇죠. 좀 해주셨죠? 예. 근데 형태 같은 것도 그러면 뭐 좀 클 수 있는 어떤 그 이유 같은 게 좀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그 우리나라 조선술이 발달돼 있다고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지금도 물론 세계 최고의 수준을 가지고 맞습니다. 예. 그 이유가 백제랑 통일신라 그때만 해도 네. 동남아까지 해상을 장악하고 있었다. 동남아까지 갔다는 겁니까 혹시? 아 그럼요. 우리 배로요? 오키나와까지는 갔다는 증거가 있습니다. 오키나와면 일본에서도 굉장히 먼 섬 그렇죠. 아닙니까? 거의 한 3, 4, 본토에 3, 400km 이상 떨어져 있다고 네. 봐야죠. 그 신라에 네. 황남대총이라고 이름은 들어보셨죠? 네. 황남대총. 대총. 네. 네. 황남대총의 그 부장품을 이렇게 분석하다 보니까 이모가이라는 고동이 있대요. 고동. 고동. 이모가위? 이모가이. 이모가이. 네. 이모가이라는 고동을 가지고 만드는 장식품이 있답니다. 네네. 이건 이 이모가이라는 고동은 오키나와에서만 난대요. 오키나와 인근에서만. 근데 우리나라로 누가 선물을 줬을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선물을 줬을 수도 있는데 네. 그거보다는 이제 그 당시에 해상 활동이 네. 통일신라의 해상 활동이 오키나와까지 간 거 아닌가 그렇게 분석하는 사람이 더 많다는 거죠. 하여튼 그 오키나와에서만 있는 고동이 네. 고금소총에서 발견됐다. 황남대총에서. 황남대총에서. 고금소총은 소총. 네. 아주 참. 아죠. 황남대총. 네, 대총. 네. 황남대총은 누가 붙인 데인지 혹시 아세요? 그건 안 밝혀져 있죠. 이제 무덤의 주인이 누군지는 사실 좀 알기는 힘들죠. 네, 보통. 네. 근데 그냥 왕입니까? 어제 왕은 아닌가? 왕인 거 왕인가요? 예, 어떻게 그렇게 돼 있다. 왕이 왕계급 정도는 되는 사람이 왕이랑이 높다. 예. 예. 황남대총. 예. 아니 그거를 봤을 때도 예. 이미 우리나라의 그 해상 활동 범위가 엄청나게 넓었다. 엄청나게 넓었다. 근데 그 정도까지 활동을 하려면 큰 배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작은 통통배로 갈 수 없으니까. 그렇죠. 그럼 나룻배로 이렇게 저어갈 수도 없고 혼자서. 네, 우리나라의 엄청난 해상 활동 영역을 우리가 네, 확인했다. 그것 때문 그걸 봐도 큰 배가 필요했다. 네네네. 어느 정도 큰 배입니까? 이전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네. 우리나라 배가 30m 정도의 큰 배를 네. 건조할 수 있었다. 고려시대만 해도. 중국이 15m짜리밖에 네. 못 만들었죠.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엄청난 배를 만들 수 있었던 거죠. 이미. 그때 당시 유조선에 가까워. 네. 그리고 실제 그렇죠. 지금으로 보면 유조선이죠. 그렇죠. 아직도 되는 거예요. 그렇죠. 나무로. 나무로 그렇죠. 고려시대 때 그 네. 원나라가 왜 일본 정벌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아유 가죠. 네. 일본 정벌을 하려고 할 때 그 송나라식 그러니까 남송식으로 배를 만들 것인가 고려식으로 배를 만들 것인가 근데 고려식으로 만드는 게 더 빠르고 네. 더 튼튼하게 만들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있을 정도로 정통적으로 우리나라 배 조선 기술은 굉장히 뛰어나죠. 그리고 진짜 지금 말씀대로 네. 그 같은 일본 쪽에 규슈 지방에 상륙하려고 갔잖아요. 그런데 이제 일본 사람들이 말하는 가미가제가 불어와가지고 신풍신풍 네, 그래가지고 이제 이 배들이 다 이제 침몰하거나 네. 상륙을 못했는데 그때도 대부분 침몰한 배들은 이제 몽골 쪽 배들은 많이 침몰했는데 고려 배들은 별로 안 침몰 안 했다고 그렇게 나옵니다. 그만큼 배 이제 튼튼했다 뭐 이렇게 나오죠. 비바람에도 강한. 예, 그렇죠. 예. 아, 윈드 스토퍼. 여기서 제가 좀 잘난 척 해도 됩니까? 아, 예, 하십시오. 예, 가제가 왜 풍 바람이잖아요. 그렇죠. 예, 예. 그 우리가 거즈도 가제인 거 알죠? 일본 말로. 아, 예, 아 그래요? 예, 예. 가제, 가제소도. 가제. 어. 그치? 그치요? 예. 네. 잘하셨어요. 네. 잘했네, 잘했어. 아이고. 아, 우리 어렸을 때도 우리 가제라고 했던 것 같아요. 가제소. 가제소. 네, 가제소. 아, 그럼 그 일본 말인가? 네, 가제는.
아, 그래요? 거즈의 그 일본 말이에요. 어쨌든 1차 침입 때 네. 그러니까 1차 정벌을 하러 갈 때 5개월 만에 900척을 만들어낸답니다. 우리나라가 원나라 황제의 명령으로 원래는 500척만 만들려고 했는데 900척을 만들어준 거예요. 아, 초과 달성하셨습니까? 그쵸? 뭐 이렇게 좋은 일이라고 이렇게 열심히 하는 거 보여주는 거지. 우리 이렇게 만들어 빨리 만들 수 있습니다. 5개월 만에 900척이면 진짜 많이 만들었네. 그러니까 2차 정벌 때도 태풍으로 저렇게 다 부서지고 이랬잖아요. 남송식으로 만든 배가 있고 고려식으로 만든 배가 같이 출항을 한 거예요. 근데 이제 태풍에 고려식으로 만든 배는 멀쩡한데 남송식으로 만든 건 이제 가라앉고 부서지고 막 이런 걸로. 그러니까 1, 2차를 두 번 다 두 번 다 실패. 두 번 다 가미가제예요? 그렇죠. 태풍으로 다 망하니까. 아, 1차는 상륙은 했답니다. 했는데 별로 뭐. 그러니까 상륙을 해가지고 소문대로 쓸 거 아니에요. 네. 몽고 애들이 너무 무섭다. 포악 무도하다더라. 네. 그래서 몇 번 싸우다가 도망을 갔대요. 저 멀리. 그래서 사실은 진을 바닷가에 쳤으면 됐대요. 그런데 이상하게 그날 따라 그 잠을 자야 되는데 배 위 안으로 들어가서 자자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부 사람은 그랬대요. 좀 날씨가 안 좋으니 배로 들어가면 안 된다. 근데도 몽고 장수들이 들어가라. 그러니까 배 안에 다 죽은 거예요. 완전히. 그 배에서 자다가 또 바람 불어갖고요? 그렇죠. 판단 미스죠. 근데 2차는 아예 풍랑을 만나가지고 아예 상륙도 못해요. 본래 상륙 작전이 아주 어렵지 않습니까? 이게 쭉 바다를 건너와야 되고 또 이 지형 지물을 잘 알기도 힘들고 이미 많이 또 지쳐 있고 그리고 이 모르는 땅에 간다는 심리적 부담감에다가 그러니까 참 힘들죠 사실 상륙 작전. Save the Private Ryan이라고 영화. 라이언 일명구하기 그냥 뭐 쉽게 말하면 네. 될 것 같은데 이제. 네, 아주 유명한 영화죠. 거기 보면 사실적으로 왜 상륙할 때 얼마나 힘든지 그러니까 저항이 얼마나 센지 나오잖아요. 그렇죠. 이게 지키는 사람들 그러니까 수성하는 사람들을 공격한다는 것은 네. 일단 거기에 비해서 최소 150% 정도의 전력을 가지고 있어야 네.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일설에는 3배 이상을 가져야지 가능하다. 기습 공격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한 150% 이상이고 네네. 기습 공격 말고 그냥 묻는 거나 저런 거 괜히 맞붙어 3배 이상 정도 뭐 이런 이야기 한판 깨지더라고. 아니 뭐 그냥 그렇다는 거죠. 150%. 아니요. 그러니까 그를 뭐 누구 하느냐에 따라 다르겠죠. 저게 전력에 두 배 150%면 되잖아요. 아니 뭐 많으면 좋죠. 난 600% 있으면 더 맞아요. 좋겠네. 제일 좋아요. 대군 앞에서는 너무 작전이 많으면 필요 없어요. 안 돼요. 근데 아니 대군 앞에서는 작전이 필요 없어요. 대군은 그냥 다 이게 작전도 필요 없고 그냥 밀어붙이면 네. 대군 앞에 수양대 113만 대군 무너졌어요. 안 돼요. 안 되는 건 아니 그 너무 길게 오다가 다 중간에 아프고 병나고 이래가지고 여튼 이 고려의 배 기술은 송 방식보다 훨씬 더 바람이 그렇죠. 강했다. 당시의 송나라 방식보다는 굉장히 강했다. 우월했다. 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배를 보면, 그러니까 우리나라 배는 종류로 보면 세 가지 종류가 있거든요. 네. 그 세금을 실어 나르는 조운선. 그다음에 싸움을 하는 판옥선. 네. 그다음에 통신사선이라고 왜 일본 갔다 오는 배 있잖아요. 어선 없습니까? 어선? 어선 있죠. 어선은 근데 이제 뭐 화려하게 만들고 이런 개념이 아니고 네. 통신사. 뭐 자기가 고기 잡으면 되니까 먹고 살만하게만 잡으면 되지 뭐 굳이 여러 명 태우고 갈 필요가 없잖아요. 통신사배 그다음에 조운선, 군선, 예. 군선 막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근데 만드는 원리는 다 비슷하대요. 만드는 원리는 비슷한데 일단 배 선체는 소나무로 만든다. 그다음에 못은 참나무 못을 쓴다. 나무 못을 쓴다. 네, 나무 못을 쓴다. 근데 일본하고 중국은 쇠 못을 쓴대요. 근데 쇠란 게 왜 소금을 물에 닿으면 빨리 부식하잖아요. 네. 못쇠. 그리고 나무도 중국 같으면 마미송이란 나무를 썼대요. 마미송. 예, 가볍고 고무장갑 아닙니까? 마미손. 마미손 고무장갑 이렇게 나오죠. 엄마 손. 마미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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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나무의 한 종류인 거죠? 소나무 종류 아니에요? 모르겠어요. 그 자세하게는 안 나와서 마미송은 찾아보진 않았는데 어쨌든 일본은 삼나무를 썼고요. 삼나무. 삼나무가 굉장히 빨리 자라는 나무잖아요. 아 그리고 크게 자라죠. 그렇죠? 굉장히. 네. 근데 좀 물러요 삼나무가. 네. 삼나무가 종이 만들 땐 괜찮은데. 네. 맞지 않습니까? 뭐 제가 나무는 잘 몰라서. 네, 종이 만들 땐 좋은데 이런 탄탄한 거 목재용으로는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유, 모른다고 하시니까 아주 자신 있게 말씀하시네요. 그리고 이 네. 판자를 이렇게 이어 붙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네. 밑바닥을 만들 때 여러 개를 합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럴 때 나란히 놓는 방식이 일본과
중국 방식이래요. 그 복도처럼. 네, 네. 예, 옛날 나무 복도처럼. 그렇죠. 근데 우리나라는 이렇게 어긋나게 약간 비늘처럼. 아 그래요? 예, 이렇게 이렇게 한대 이렇게. 그래서 더 견고하게 만든다는 거죠. 약간 아, 겹치게요? 네, 네, 약간 겹치게. 그럼 그 틈으로 물 들어오고 뭐 이러지 않나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뭘 바르게 송진을 바른다든지 그런 식으로 아... 마감 처리는 하겠죠. 아 그렇게 약간 비늘처럼 덮는 네, 비늘식으로 만든다. 아, 이 물고기의 비늘 원리를 파악하시고. 우리가 어린이라고 하죠 이런 거. 어린. 어린? 비늘 물고기 린자. 비늘. 물고기요 비늘린 비늘. 네, 그래서 물을 헤치고 나가셨네요. 네. 네. 그리고 어, 중국 배라든지 이쪽은 좀 끝이 뾰족한 첨저형이라고 하더라고요. 아, 바닥이. 네. 네. 바닥이. 네, 첨저형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평저형이라고 해서 네. 좀 밑바닥이 평평하이. 네, 이렇게. 평평하이. 네. 바닥을 평평하게 만드는 이유가 있을까요? 그건 뭐 연안에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갯벌이 발달되고 이러니까 네. 갯벌을 되게... 사이를 움직이기가 좀 편하기도 아~ 하고. 그러니까 이제 밀물과 설물 때 이제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가 복잡하지 않습니까? 네네. 평평한 갯벌에 이제 배가 촥 바로 앉을 때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평평해야지 배가 이제 타격을 덜 받죠. 아무래도 갯벌에 바로 앉고 물이 들어오면 다시 이제 떠가 나가야 되니까. 그 요즘 같이 그렇게 항구가 발달해가지고 접안 시설이 발달하고 이런 게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어. 요즘에도 근데 가끔 보면 평평한 배들이 있긴 있더라고요. 네, 아주 없지는 않습니다. 바닥이 평평한 배들이 요즘 다 이제 바닥 뾰족한 것들만 우리가 생각하는데 그렇죠. 네, 평평한 배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바닥이 뾰족하면 아무래도 이제 속도를 내는 데는 유리하고요. 그리고 복원력도 좋다 그러고 바닥이 평평한 배는 복원력은 좀 약하대요. 파도가 이제 몰려오고 이럴 때 네네. 이제 이게 배가 갔다가 다시 오는 복원력처럼. 네, 근데 네. 그 대신 항해중 안정감이 아주 좋다고 하거든요. 평평한 배들은 항해중에 이제 안정감은 가장 높고. 그리고 실제 배 옆면과 밑면을 굉장히 무거운 나무를 쓰기 때문에 상당히 안정감은 있었답니다. 그러니까 이제 잘 뒤집어지지 않는데 뒤집어지면 물론 이제 그렇죠. 그 다시 뽑으면 좀 힘들고. 그게 이제 우리 배 특징이다. 예. 그런데 이제 배 크기가 있을 거 아닙니까? 각 나라마다. 우리나라는 이제 배 크기별로 나온 자료가 없어서 제가 못 찾았는데 중국 같으면 이제 진극이라고 하는 배가 제일 크대요. 진극. 네. 그 다음에 조. 조. 그냥 한자 조. 네. 그 다음에 제일 작은 배가 객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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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진극, 조, 객극. 네. 근데 이제 이 진극이란 배 발음이 젠커라고 중국식 발음이 그렇대요. 젠커. 젠커. 네. 이게 이제 서양으로 넘어가면서 정크로 변한대요. 정크. 정크, 应该是. 아, 정크. 하오. 그게 정커로 변하는데 그래서 이제 중국의 대표적인 배를 정크선, 정크선 이러거든요. 그렇죠. 그 쓰레기라는 정크요? 예, 그렇게 한자는 아니 그러니까 영어 스펠링 같아요. 정크. 아. 그러니까 쓰레기 배가 아니고요. 그러니까. 중국에서 제일 크기가 큰 배인 거예요. 한때는. 근데 이제 왜 정화라고 왜 명나라 때 그렇죠. 황관이 아, 그 아프리카 그 가잖아요. 아프리카, 아프리카. 아프리카까지 가는데 그 네. 배가 정크선인 거예요. 정크선의 일종인 복선을 타고 갔다 이렇게 나옵니다. 네. 규모가 엄청 컸죠. 그때 네. 그 배가 이제 당시 서양배 수십 배 달하는 규모였죠. 배 하나의 크기가 네, 당시 서양배들 비교해 본 그림을 봤는데 네. 어마어마하게 차이 나더라고요. 네. 그러면 중국도 만만치 않네요. 아, 그러니까 이때쯤에 배는 명나라 때잖아요. 아, 명 때는. 네. 그래서 신주라는 배는 네. 길이가 90m에 달한답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했죠. 야, 90m면 진짜 긴 건데. 엄청나죠. 요즘 같은 경우도 네. 뭐 큰 배죠. 아, 그거를 나무로 만든 거잖아요. 네, 네, 네. 그렇죠. 왜냐하면 그 유럽에 범선 같은 거 해봐야 네. 길어봐야 40m거든요. 근데 90m면 정말 큰 엄청난 배를 끌고 간 거죠. 그러니까 아프리카로. 중국에서 아프리카까지 간 거죠. 왔다 갔다 네. 한 거죠. 그런데 네. 군선으로서는 상당히 안 좋았답니다. 이게 항해선과 네. 상선으로서는 상당히 좋은 역할을 했고 네. 웅장한 모습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위용이 느껴지는 그런 느낌으로는 배가 좋았는데 싸움용으로서는 굉장히 안 좋았답니다. 그래서 크루즈 같은 거죠. 크루즈. 실제 명나라 때 왜 그 우리나라 도와주기 위해서 임진왜란한테 배가 나오잖아요. 네. 네. 판판이 깨졌다거든요. 일본애들한테 깨지고 우리한테도 아. 쪽도 못 쓰고 특히 그러니까, 베트남 애들한테는 완전히 그렇죠. 박살이 났답니다. 박살. 그러니까 명나라가 이제 그 정화의 대원정같이 네. 이렇게 바다를 이용했는데 그 정화 대원정 이후로 그 일종의 해금 정책이라고 해야 됩니까? 바다를 나가는 걸 많이 금지하는 정책을 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그렇죠. 기본적으로 좀 약해지더라고요. 그 이후에 또 이제 청나라 같은 경우도 이제 명나라가 멸망하고 나서 대만으로 가서 왜 복명 운동을 했잖아요. 뭐 네. 명나라를 다시 부활하자. 그러면서 이제 기본적으로 이
해금 정책을 계속 이제 더 강화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바다에 대한 이런 것들이 약해졌죠, 기본적으로. 또 그 베트남 배가 셌습니까? 아, 베트남 배가 명나라하고 싸워서 이겼답니다, 또. 베트남. 네. 베트남 청나라도 사실은 해금 정책을 취하죠. 그래서 나중에 중 영국한테 지는 거 나오죠. 그러니까 바다로 진출하는 나라는 흥할 것이고 바다를 막는 나라는 망할 것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렇죠. 세계 역사를 봐도 첫 번째 바다를 지중해를 제패한 그리스가 세계 문명의 첫 번째 제국이었고, 그렇죠. 두 번째는 바로 영국이 이제 전 세계 5대 항육대주의 그 해가 지지 않는 깃발을 아. 떨쳤던 영국이 또 제거 떴고 지금 이제 그다음 미국이 그 바다에 어떤 그거니까 이어가고 있는 거죠. 저도 이제 바다에 진출하려고요. 팟캐스트의 바다요? 진출하세요 빨리. 네. 바다로 미래로 네. 나가야 됩니다 우리. 무슨 건배주 같습니다. 그렇죠. 그 바다로 미래로 어디서 제가 들은 것 같은데. 무슨 건배주 하는 건데. 해양수산부였나? 그런 것 같은데. 예.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네. 우리가 이제 왜 그 세금을 받아들이는 걸 바닷길을 통해서 주로 네, 받아들였기 네. 때문에 네, 네, 네. 조선술이 일단 발달했고 세 번째는 외구의 침입은 바다를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네. 여진족도 침입을 할 때 육로로도 들어왔지만 해로로도 들어왔다는 거예요. 여진족이요? 네. 네. 오, 그래요? 그래서 동해안 지역으로 이제 들어오는 여진족을 아, 막기 위해서 네. 해상 방어관청인 도부선을 설치한답니다. 그런 정도로 이제 이민족의 침입에 대항하기 위해서 바다로 들어오는 이민족의 침입에 대항하기 위해서 해상 활동, 그러니까 조선술이 발달한다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강릉 같은데 이제 무장공비가 그렇죠, 들어오듯이 그렇죠. 저기 잠수함도 띄우고. 잠수함이 어디 있어요? 아니 그거 알죠? 뭐요? 그 임진왜란 때 네. 잠수함 흑인들이 잠수를 해가지고 왜 그 일본 배 구멍 뚫어 준 거. 그런 아니, 기록이 있어요. 일본 배예요? 일본 네, 쪽에서 용병을 쓰지 않았나요? 아니, 우리나라가 흑인들이요? 예, 네, 흑인 용병. 아, 명나라 쓰셨어요. 쪽에서 온 네, 이제 지원병들 중에. 그렇죠. 예. 네. 어디에서 온 분이에요, 그분? 명나라 군대. 명나라 군대. 네. 아니, 그러니까 뭐 그 흑인들은 어디서 용병으로 썼겠죠. 명나라에도. 아, 명나라가 아까 말했지만 네. 전 세계와 교역 강세만 그렇죠, 아닙니까? 그렇죠. 아프리카까지 갔으니까. 네. 그러니까 아프리카에서 데려오면 되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외군의 배 밑에 구멍을 뚫었대. 네, 기록 있어요 이거. 외인 부대다 그죠, 네, 진짜. 네. 완전. 그래요? 네. 그럼 어디 저 밑에 있는 해안선에서? 그렇죠. 그 저기 뭐야 수군들이 활동하던 거기서. 일종 UDT네요. 네. 아, 흑인 외 UDT잖아요. 네. UDT. 대단하네. 그리고 그런 건 왜요? 우리가 몰랐지? 밤에 일하기 유리했을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실제 밤에 활동 많이 했대요. 맞아요. 아, 진짜. 영진 씨는 불리해요. 너무 하해. 그분들이 이제 저 구멍 뚫다가 갑자기 성공했다고 씩 웃으면. 그렇죠. 아, 그래서 해귀라고 했대. 해귀. 아, 그분들. 바다 귀신. 아, 그렇게 보였겠다 진짜. 그렇죠. 씩 크면데 이만 신이를 물개, 물개인 줄 알았단 말이야. 그러니까 뭐. 지금 흑인들 비하하시는 거예요? 아니요, 저 흑인 좋아해요. 물개라니요? 물개가 어때서요? 나 물개 좋아하는데. 물개 얼마나 예뻐요? 아니 실제 그리고 우리나라도 외국인,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눈이 파란 사람들이 오면 네. 일단 무조건 내치는 게 아니고요. 네. 일단 이 사람들을 활용하기 위해서 군대에 배치를 한답니다. 활용하기 위해서. 뭐 해서 먹을지 모르고. 그렇죠. 그 하멜 이 일행도 처음에는 네네. 수도 그쪽에다가 네. 지금으로 보면 뭐죠? 군대에 배치를 시킨 거예요. 근데 밥도 제대로 안 먹이고 훈련만 시키고 이러니까 이제 열받은 거야. 그래서 이제 청나라 때죠. 그때는 이제 네네. 청나라 사신이 왔을 때 네. 막 가서 이제 그 사신한테 내가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다. 학대 당하고 있다. 막 이걸 알리려고 막 사신이 가는 길을 막아서 이렇게 했대. 하멜이요? 하멜 일행 중에 네. 몇 명이. 그랬는데 청나라 그 사신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는 거야. 무슨 말인지 못 알아. 아이고 불쌍한 놈이 하멜. 그래서 이제 막 부랴부랴 이제 통역 불러라 와라 이래가지고 통역 불렀는데 맞아요. 네. 자기 고충은 얘기한 거예요. 네. 내가 이러이러하다. 네. 그래서 지금 내가 이건 해결해 줄 수가 없다. 그래서 이제 그냥 간 거야. 중국 사신이. 그래서 이제 조선 조정에서 이것들이 뭐하는 짓이야 이거. 반백이었던 이것들이야. 저기 전라도로 귀향 보내. 저 전라도로 귀향 보냈다는 거 아니에요? 중국 사신을 절대 만날 수 없는 곳으로. 아니 근데 그 중에 한 명은 그래갖고 안 받아들여지니까 청나라 사신이 자기 이제 이걸 억울한 이거 민원을 좀 들어달라 했는데 안 들어주니까. 그 비관 자살한 사람도 있더라고. 아 진짜요? 왜냐하면 이제 더 이상 희망이 없다.
그래가지고 어, 조선 땅이 그렇게 싫었나? 아유 그럼 뭐 물 쓸고 낯선 땅에서 아니 일단 뭐, 네. 치즈가 없잖아요. 그 하멜이 어디였죠? 네덜란드? 네덜란드. 네. 아. 빵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치즈와 빵. 치즈와 떡이 있잖아요. 떡과 꿀이 있는데 우리는. 꿀에 떡 찍어 먹고 조청이 있는데. 아니 저는 진짜 솔직히 말하면 네. 지금은 오히려 잘 먹어요 외국 음식을. 외국 음식? 근데 네. 진짜 처음에는 못 먹겠더라니까요. 아 저도 치즈는 못 먹었어요. 그러니까 세 끼 이상을 못 먹겠더라니까. 세 끼를 어떻게 처음 아니 그러니까 세 끼 연속으로 외국 음식을 못 먹겠더라고요. 저 카투사 아, 그러셔서 네. 카투사에서 카투사도 카투사지만 어. 외국으로 진짜 그러니까 아 지금 그 그래도. 미군 부대는 안에 한국인 식당이 있어요. 돈만 아. 있으면 사 먹을 수 있어요. 아. 그게 아니고 외국을 갔을 때도 여행을 갔다 갔는데 하루 세 끼를 진짜 빵을 진짜? 그러니까 외국 음식을 못 먹겠더라니까. 어디 가셨는데요? 러시아? 아 진짜요? 러시아 가보셨어요? 네. 와. 갔는데 처음에는 진짜 내가 외국 음식을 한번 적응해보리라 세 끼를 못 먹겠다 두 끼 먹고 났더니 배가 고픈 거예요. 아 너무... 왜요? 못 먹어서. 아니 일단 입맛에 그러니까 아침은 먹어요. 네. 또 아침은 아메리칸 스타일 빵. 좋아하니까 빵. 베이컨 뭐 이런 거 나오고 이러면 이제 먹거든요 호텔에서. 점심을 약간 애매한 거예요. 점심이 러시아는 뭐 먹지 점심? 그 굴라시라고 우리나라로 치면 왜 저기 좀 뼈 해장국 같은 그런 게 있어요. 그래요? 야채 넣고 이렇게 해가지고 수프 비슷하게 수프 비슷하게 네. 그거 빵 찍어 먹거든요. 아 별로다. 아니면 맛이 나쁘진 않아요. 그러니까 아, 그래? 그 이상 거북하진 않아요. 어쨌든 그런 건데 그거 밥 말아 먹으면 모르겠는데 빵 찍어 먹고 이러니까 맛이 없잖아요. 갑자기 오후 3시쯤 되면 배가 확 고파지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첫날부터 저기 한국인 식당 돌아다녔죠. 뭐 어딨나 이래가지고 야 그때 그 삼겹살 집이 있더라고요. 네. 어디 모스크바에요? 1인분에 30달러 받더라니까 이것들이. 3만 원 넘게. 그래도 먹었어요. 아, 진짜요? 어쩔 수 없잖아. 배고프니까. 오. 너무 맛있는 거야. 진짜 비싸다. 근데 저는 외국에서 살 때 어설픈 한국 음식보다 차라리 그 나라의 음식이 나은 것 같아요. 아, 아테네 올림픽 할 때 취재 갔던 사람들 있잖아요. 네. 거기 아테네에서는 된장찌개 5만 원 받았대요. 한 끼에. 아 진짜요? 네. 진짜 비싸다. 아니 맛있어요? 정통적으로? 아, 아니요. 아니잖아. 그쵸? 한국에서 먹는 것보다 훨 맛없죠. 하지만 떡볶이를 15,000원에 먹어봤는데. 유일한 한국 음식이니까 그런 게. 아, 제가 또 그리스를 갔었잖아요. 네. 그리스에 제가 갔을 때가 2002년. 그때만 하더라도 한국 시장을 저는 찾지도 못했어요. 있는지도 몰랐고 거의 뭐 한국인 민박집은 있었는데 식당은. 말이 안 통해서 못 물어보신 건 아니죠?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네. 여튼 뭐 하여튼 저는 그리스 음식이 잘 맞습니다. 아~ 그리스 음식은 제 외국 음식 저 별로 안 좋아하는데 어떤 스타일? 적과 꿀이 오르는 거죠. 그리스 음식이 생각보다 별로 김치 생각 안 날 정도로 아~ 간도 좀 짭짤하고 칼칼하니 네, 칼칼해요 진짜. 아 그렇구나. 피자 하나만 좀 제가 마음에 안 들었는데 그래요? 피자 왜 그 띤 피자? 아니 그게 아니라 피자가 그 씨푸드래요. 제 씨푸드 워낙 좋아하잖아요. 네. 해산물이 워낙 그쪽. 네, 그래서 나는 막 전복 막 이런 거 막 있을 줄 알았어요. 근데 전복요? 아 전복. 새우. 하여튼 뭐 하여튼 되게 칼라마리 네. 뭐 이런 거 있을 줄 알았는데 새우. 근데 이렇게 피자 한 판에 네 마리 꽁치가 딱 있는 거예요. 엔초비 아니에요? 엔초비 아니에요? 엔초비 아니에요. 꽁치 진짜 꽁치. 아 신기하다. 비린내가. 어. 와. 그럼. 잘못 시킨 건 아니에요? 거기 잘 나가는 메뉴인 거예요? 그거 확인은 못했어요. 그러니까, 아니 근데 근데 왜 양고기도 우리나라 사람들은 냄새 나서 못 먹는다잖아요. 근데 아, 못 먹어. 실제 양고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서양 사람들은 냄새가 나야 먹는데요. 냄새 안 나는 고기는 안 좋아한대요. 냄새 안 나는 양고기는 또 싫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된장찌개 청국장 이런 거 먹듯이 그쪽 애들은 또 그런 거 먹는 거예요. 우리 홍어 먹을 때 이 뭔가 확 이 냄새가 와야 되는 그 왜 핀란드가 청어 요리 있잖아 청어. 아유. 그 냄새 엄청 나던데. 아, 그 아. 저기 아주 이 세상에 네. 가장 홍어 우리 생각에는 홍어보다 더 냄새가 네. 지독한 요리죠. 아무튼 꽁치 피자 위에 꽁치. 고등어 샌드위치 아세요? 저기 터키에. 몰라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고등어 샌드위치요. 정어린가요? 고등어 한 마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네, 고등어. 아, 그거 생각났네요. 제주도에서. 그러니까 내장은 빼고. 제주도에서 유명한 김밥이잖아요. 고등어 김밥. 몰라요. 아 모르시는구나. 아 고등어 김밥이 있어요? 고등어 그러니까 초밥 아니고? 고등어 한 마리를 네. 김밥 이렇게 밥 사이에 많은 거예요. 아 진짜로? 네. 그건 뼈 같은 건 빼고. 신선하겠죠 대신에.
그렇겠죠. 근데 저는 먹어보진 않은데 줄 서서 먹고 막 그랬다고 유명했던 그런. 그리고 갈치국 아시죠? 갈치국 하얘요? 그렇죠. 오. 칼칼해요. 맑은 그러니까 고추를 넣는데 칼칼해요. 갈치국. 네, 제주도 뭐 장어국도 제주도. 있잖아요. 장어국도 있고. 아니 신선한 갈치를 쓰기 때문에 냄새 전혀 안 나요. 그랬듯이 우리가 생각하는 거 상식을 뛰어넘는 것 같은 것들 많죠. 어쨌든 그렇다 이제 그래서 다시 배로 돌아와서. 어디까지 하다 뭐 이렇게. 그래서 이제 핵위. 흑인도 활동했고 그 하멜 그 애들 못 먹었을 거 아니에요. 배고팠을 거야. 코끼리한테 해초 먹으니까 마찬가지인 거예요. 미역을 코끼리한테 먹여서. 그 어쨌든 그런 일이 있었고요. 그 우리나라 배는 이제 판옥선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네. 판옥선. 판옥선과 그러니까 일본에서 가장 큰 배가 아다케라고 하는 배예요. 그죠. 아다케. 그거보다 좀 작은 배는 세키부네. 종류가 세키부네가 작아 보이네요. 딱 느낌. 네. 그 다음에 고바야. 고바야. 네. 그런 식의 고바야가 제일 작죠. 고바야는 4인승. 그러니까 군선인 거 싸우는 배. 싸우는 배 크기인데 어쨌든 아다케가 제일 큰 거예요. 아다케는 안택이거든요. 안택 한자로 안택. 쓰면 안택포라는 그 일대에서 만들어가지고 아다케라고 불렀다는데. 네. 판옥선하고 비교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판옥선하고 비교를 하면 배 밑은 뾰족하겠죠. 그리고 이쪽도 2층 구조인데 배 크기는 판옥선이 더 높대요. 네. 판옥선은 3층 구조고 갑판 바로 밑에서 노를 젓는데요. 그러니까 네 명에서 다섯 명이 젓는답니다. 이렇게 한 노에. 네, 한 노에. 그런데 일본은 1인 1노가 원칙이래요. 한 명이 한 노를 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노 한번 젓는 거에 따라서 힘이 달라지는 거죠. 속도가. 그래서 오히려 일본 배가 기동력이 뛰어날 것 같지만 실제 아다케와 비교를 하면 그렇게 빠르지는 않다는 거예요. 또 안정감은 오히려 또 판옥선이 더 높고. 그리고 돛 있잖아요. 돛. 네. 우리는 쌍돛을 쓴답니다. 쌍돛. 아, 쌍돛. 돛됩니다. 이거 말고요. 두 개짜리 돛인 거예요? 네, 우리는 쌍돛을 쓰고 얘들은 돛대 하나만 쓴대요. 돛대 하나. 그러니까 바람 받으면 왜 돛대 두 개가 있으면 더 빨리 나갈 그렇겠죠. 거 아니에요. 아~ 그리고 우리는 도로를 달아서 밑에서 이렇게 왜 펼치고 접는데요. 돛을 펼 때. 그런데 얘들은 위에서 해가지고 사람이 위로 올라가야 된대요. 돛을 펼려면. 아, 원숭이처럼. 네, 네. 그런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네, 제가 뭐 특정 국가를 비하한 건 아닙니다. 혹시라도 오해하실까 봐. 어쨌든 그래서 막상 아다케와 판옥선이 이렇게 경주를 하면 우리가 이길 가능성도 있다는 거예요. 속도도. 알려지기로는 일본 배가 훨씬 빠르다고 기동력이 좋다 알려졌으나 실제로 경주를 해보면 우리 배가 결코 늦지 않았을 것이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거북선 같은 경우에 거북선은 이제 판옥선의 변형인데 창을 꽂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등에다가. 등에다가. 근데 이런 날카로운 것을 꽂는 기술은 고려시대 때 이미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고려시대 때는 배전을 따라서 옆에를 따라서 날카로운 걸 다 꽂아놨대요. 그래서 상륙하지 못하게 하고. 그러니까 이 배 서로 붙어가지고 상황 못하도록. 지금 그 중국 어선들이 그거 따라하고 있잖아요. 아. 중국 어선들이 우리 해경배 해경배 못 붙게 하려고 막 별그 다 꽂아놓고. 그 거북선에 그 앞에 용머리 같은 거 달려 있잖아요. 실제로 그거 달려 있었던 거 맞습니까? 뭐 그거 아직까지 정확한 고증이 안 나오니까 모르는데 그렇다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얘기는 맞는 것 같더라고요. 그게. 그렇지 않겠습니까? 근데 거북선보다 저는 오히려 그 모양은 거북선인데 머리는 용머리 같잖아요. 사실 용배 같은데 용선 같은데 그 실제 모양새가 불도 나오고 이런 것도 없고. 아니 그러니까 등딱지는 거북인데. 이제 요거 자체는 사실 좀 용머리 같은 느낌을 많이 받았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 거북이라고 하면 이 머리가 들어갔다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와 괜찮다. 아니, 너무 야잖아요. 아니 야해요? 야한 거 무슨. 뭐 굳이 가해요? 거북아. 그 거북선에선 또 이렇게 막 포도 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양옆에. 우리나라 포 기술이 굉장히 발달돼 있었잖아요. 그 당시에. 아, 또 그래요? 전자총통? 전자총통 뭐 지자총통 뭐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나라 배가 싸우는 방식을 보면 부딪혀서 그러니까 당파술이라고 하죠. 그걸 하든지 아니면 지나가면서 쏘는 거잖아요. 이렇게. 아, 포를 쏘거나 아니면 몸으로 직접 몸빵을 하거나. 근데 그만큼 자신감이 있다는 거죠. 부딪혀도. 그리고 일단 어쨌든 그 포가 있어야지 기본적으로 먼저 선제 공격을 날릴 수가 있고 우리 예전에 알짱 PD께서 말씀하신 사우모 무조건 선빵이 최고라 그렇게 하는. 아 그리고 멀리서 쏘아도 조총이 그러니까, 오는 것보다는 포가 더 멀리 가니까. 그렇죠. 진짜 그렇답니다. 이 총과 포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루티에라는 게임이 있습니다.
루티에 쏘는 게임이죠. 뭐 총 쏘는 거 아니에요? 아, 총 그렇군요. 쏘고 총알을 네. 피하는 게임이죠. 네. 아, 참 타이밍 적절한데요. 루티에 역시 명임시답습니다. 이 순간만 기다렸어요. 네. 이게 완전히 상황과 이게 방과 녹아 들어가는 느낌. 본격 캐주얼 미소녀 탄막 슈팅 게임 루티에. 루티에 총 쏘는 거예요. 이거는 포도 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미소녀가 나와서 네. 총을 쏘면서 가죠. 이쁩디까? 아, 굉장히 예쁩니다. 뒤태가 네. 굉장히 살아있고. 그리고 이제 그 적들은 포를 막 쏩니다, 우리한테. 그 포를 피해가면서, 그 총알들을 피해가면서. 아, 이 정말 이 탄막 게임이라는. 탄막. 탄막은 뭐죠? 총탄이 오는 걸 막는 거죠. 아, 방탄이 아니고요? 예, 이건 탄막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동안 어떤 게임인가 잘 감이 안 오시는 분도 있을 수 있을 텐데, 1942라는 그 슈팅 게임 같은 거 있죠? 아주 옛날 거, 아주 옛날 거. 그건 아마 다들 아실 것 같아서 그런 게임에 우리 비행기 대신 미소녀가 날아다닌다. 전 1942를 했는데 네. 아 너무 빨리 죽더라고요. 왜 그래? 이게 조작이 잘 안 되는 거죠, 제가. 조작이. 아 총알이 이렇게 여러 개 날아오는 걸 피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 루티에 어떤 분들이 만들었느냐. 월급 밀려서. 퇴사한 두 명의 개발자가 아주 힘들게 개발하신 거. 이거 우리가 좀 알아들어야 됩니다. 아, 개발자 진짜 힘들어요. 그죠? 네. 게임 회사 같은 데서. 네, 진짜 완전 3D 직업이에요, 정말. 정말. 맨날 밤새 사시고. 이런 거 하시는 분들 좀 인정이 좀 잘 노동에 대한 대가가 인정이 돼야 되는데. 맞아요. 그리고 아주 착한 게임입니다. 사행성 요즘 들어간 게임들이 많은데 그런 네. 사행성 요소도 좀 없는 이런 게임이고. 일단은 아 그러면 뭐 내기나 이런 걸 못 한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내기 같은 건 하시면 안 되죠. 아니 점수로 해도 되잖아요. 뭐 그 점수가 안 나오겠죠, 뭐. 아니, 점수가 안 나오진 않을 건데 여튼 뭐 이 카카오 요즘 톡 많이 하시 카톡 네. 많이 하시잖아요. 이 카톡에서 지금 잘 또 나가고 있습니다. 다운로드도 좀 되고 있으니까 네. 지금 여러분이 하실 일은 게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일단 다운로드를 받으시라는 거예요. 예, 일단 다운로드만 받으시면 됩니다. 네. 예, 카카오톡에서 루티에 그 카카오 게임이 있잖아요. 그 거기서 루티에 네. 한글로 루티에 이렇게 검색하시면 게임이 있고요. 아니면 한번 해보는 싶다 그죠? 그러니까 진짜 이 캐릭터들이 너무 귀여워요. 소녀들이 아주 그냥 깜찍. 아니 근데 발레. 네. 제가 이제 40대 중반 넘었잖아요. 네. 이런 아무래도 이제 감각이 좀 느려지잖아요. 이런 사람도 이길 수 있을까요? 아 이거는 에이, 그럼요. 예, 조작이 굉장히 심플합니다. 조작이 옛날처럼 그 레버로 하시는 게 아니고 스마트폰 화면에서 이렇게 아하. 손가락으로 움직이면 아, 되니까. 손가락으로. 아니 이게 스트레스는 날리겠네요, 그죠? 아 그죠 그죠. 이 날라오는 총알들을 막아가면서. 아니 이게... 손으로 막아요? 아니면 방패? 아니 그러니까 탄막. 엉덩이로 막더라고 여기 보니까. 아니 탄막이 보니까 파이어 커튼이네요. 그러니까 내가 총알을 발사하고 대포를 발사해가지고 이 커튼을 치듯이 쳐가지고 아~ 막아낸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신나게 쏜다. 아~ 슈팅을 아예 탄막을 만들어내듯이 신나게 쏜다 이거죠. 그러니까 정말 아~ 네. 그렇죠. 총알 아예. 이걸로 그렇죠. 막아 만든다. 탄을 막는 게 아니라 예. 탄막이군요. 내가 쏴가지고 다른 적이 오는 걸 아니 탄을 막긴 막는 거죠. 아. 내 총알로 슈팅 게임이어가지고 네. 축구 게임인 줄 알았잖아요. 아 이게 저 아이폰 버전도 좀 나왔으면 제가 좀 다운받을 텐데 네. 아직은 안드로이드폰만 가능합니다. 네. 곧 아이폰 버전도 나올 거고요. 이 루티에라는 루티에. 게임 다운로드 받으시면서 직접 스스로 이순신이 돼서 이 일본군을 막아낸 심정으로 자, 이 루티에 포 카카오 카카오톡을 통해서도 다운받아 주시고 아니면 앱스토어 앱스토어가 아니죠 플레이스토어 네. 예, 거기서 다운로드 받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일단 다운만 받아주세요. 애가 어이예요. 루티에. 네. 루티에. 네. 그렇죠. 한글로. 어이. 어이. 네, 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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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루티에. 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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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나 잘 모르겠고. 그건 잘 모르겠고. 게임 안 돼. 여기서는 안 돼. 하여튼 이 화려한 패턴 공격을 보는 예, 재미들을 루티에를 통해서. 간. 아니 아니요. 나 괜찮아. 예, 하여튼 그 루티에라는 게임 많이 다운로드 받아주셔서 이분들께 힘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배에서 싸움하던 얘기 좀 이어가 볼까요? 네. 그래서 네. 이제 판옥선이라든지 이런 거 보면 네. 우리나라 배가 이제 밑이 평평하다고 했잖아요. 네. 안정성이 있다 보니까 포를 많이 설치할 수 있는 거예요. 아, 판옥선 한 척에 한 20문 정도를 설치를 했답니다. 아. 양쪽에 10줄씩. 네, 네. 근데 이제
안다케 같은 일본 배에서는 한 너댓 개 이상을 못 실었대요. 넘어지니까. 네, 그러니까 포를 쏘면 아무래도 배가 밀리잖아요, 이렇게. 그렇죠, 반동으로. 네, 밀리니까. 많이 실어서 한꺼번에 쏘면 배가 휘청하는 거예요, 이게. 아유, 그럼 뭐 그냥 넘어지는 겁니다, 침몰이. 지가 쏘고 지가 넘어지는 거야. 그렇죠. 포 한번 쏘려고 거기까지 온 거예요, 그냥. 진짜. 포 한번 쏘려고. 아, 우리 파독선은 침몰한다 해. 우리 배 왜 이러나? 이렇게 안 되나? 쓰러진대. 쓰나미. 그래서 우리 판옥선은 20문. 예, 20문 가까이. 아, 네. 그러니까 그런 이제 전투에서는 일단 어쨌든 수쪽으로 많은 양의 포탄을 빨리 많이 발사하는 게 결정적으로 유리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예. 한 3개에서 4개 쏘는 거랑 20개 쏘는 거랑 다르죠. 그러니까 외군들이 있는 그 한가운데를 지나가면서 양쪽으로도 쏠 수 있는 거니까. 그렇죠. 거 예. 아, 멋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탄막을 형성하는 거네, 완전. 대단하십니다. 이순신 장군님. 네. 요 정도 어떻게 정리되겠습니까? 네. 근데 이제 우리나라 배는 네. 우리나라 이제 큰 배 만드는 기술은 네. 사실은 그 선사 시대 때도 있었다고 봐야 됩니다. 선사 시대요? 울산 방구대 안각화 있잖아요. 거기에 고래 잡는 배가 나오거든요. 네. 아, 포경. 예, 네, 포경선이 나와요. 이미. 고래 아 뭔가 진짜 고래 잡는 건 줄 알았어요. 진짜 네? 고래 잡는 거예요. 진짜? 참 반구대 암각화. 저 잘 모르잖아요. 이런. 맨날 방구점 가서 저 장어만 먹지 말고. 반구대 암각화가 있어요. 네. 울산에 있어요. 울산. 네. 울산을 한 번도 못 가봤어요. 지금 그게 침식이 갈수록 심해져가지고 이거 뭐 어떻게 보존할 것인지 그렇죠. 굉장히 네. 많거든요. 근데 그 고래가 근데 진짜 이게 고래 잡는 배가 맞습니까? 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동심원도 있고 이렇다고 하는데 네. 각종 동물과 어류가 많이 나온대요. 그중에 고래 확실히 고래래요. 그거는. 아, 뭐 물고기 잘못 끓인 게 아닌 거예요. 아, 고래가 정말 지능이 높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포유류잖아요. 그죠. 심지어는 고래들 사이에서는 유행가가 있대요. 아니, 네? 또 안 믿으시네. 불러보세요. 아니, 모르겠어요. 그럴 수도 있죠. 네. 그러니까 고래가 이게 노래를 부르는데 그 고래가 부르는 음의 노래를 나중에 따라 불러. 따라 부른다는 거죠. 네. 그래서 나중에 그 유행가가 퍼지는데 걸린 시간을 또 계산한 책이 있어요. 그래서 고래의 엄청난 지능. 그 책이 뭐예요? 그 책의 제목? 네. 유행가. 유행가, 유행가, 신나는 노래. 유행가, 유행가, 신나는 노래. 나도 한번 불러본다. 아이, 진짜. 아니, 근데 고래가 진짜 똑똑해요. 사실 우리가 애 놓고 나서 산모들이 미역국 먹는데 그게 고래가 새끼를 놓고 나서 미역을 뜯어 먹는 거 보고 이제 사람들이 아 그래요? 네, 맞아요. 이야기가 있죠. 귀여워. 아,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아니 그래서 부산의 기장 쪽 이제 기장 미역. 예, 울산 서생하고 같이 붙어 있는데 그 미역이 이제 유명한 이유가 그 고래가 이제 그 거기 와서 미역을 많이 뜯어 먹는 거 보고 이제 사람들도 거기서 많이 했다. 아, 그래요? 예, 그런 이야기가 있죠. 고래를 보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장생포에 그 고래 그 있어요. 네. 관광사 투어 있어요. 아 고래를 진짜 볼 수 있어요? 네. 배 타고 나가면 이렇게 보여줘요. 멋있다. 알겠어요. 그 울산까지 KTX 타고 가면 돼요. 거기서 이제 장생포까지 버스 타고 가면 되고. 아유 뭐 조만간 그쪽에서 뭐 오겠다 그죠? 관광 고래 고래 투어 예. 고래지들 아니 울산시에서 고래 투어 하자고 떡국 열차와 고래 투어 상품이 나왔습니까 혹시? 아 있다니까요 그래. 아 KTX. 아, 그건 없어요. 빨리 개발하셔야지. 네. 빨리 개발하셔야지. 지금 다른 사람들 개발하기 전에. 빨리 개발해서 올리시고 그 투어 투어 가이드는 우리 아장PD님께서. 우리 떡국열차 팀이 같이 가는 거죠? 네. 1호선, 2호선, 3호선, 4호선에 나눠 타고. 아, 노란 깃발. 전 노란 깃발 하겠습니다. 파란 깃발? 네. 청바. 예. 무슨 색깔이죠? 저는 성조기 쪽으로. 자, 우리 고래배까지 있었던 우리 선사시대부터 아주 유명했던 우리의 조선술. 혹시 뭐 미련 남으세요? 아니요. 뭐 시간도 많이 되고. 금마들 배 얘기 안 해요? 아 일본. 아 일본요? 일본 배. 아 그러면 이건 좀 슬픈 이야기라 가지고. 네. 네. 어떤 뭐 여러 번 많이 나왔는데. 네. 지금까지 우리 한민족 역사에서 5000년 한민족 역사에서 가장 많은 사람이 숨진 사고가 네. 우리나라에 일어난 게 아니거든요. 아, 우리나라 사람이 가장 많이 숨졌는데 우리나라에서 해라서, 일어난 일이 아니다. 예, 예. 갑자기 금마들 관련 있겠네요. 그러니까 지금 그 이야기를 끝내신 것 같은데. 네. 사실은 이제 1945년 네. 8월 24일날 우키지마 마루 사건이라고. 우키지마 마루. 이제 한자로 뜰 붓자, 섬도 자. 네. 그리고 일본은 이 배에다가
마루라는 이름을 쓰는데 그 환자 있잖아요. 환자. 환이라는 한자 있잖아요. 네. 거기다가 일본 마루입니다. 예, 네. 할 때는 마루라고 읽더라고요. 네. 환이 무슨 환인 거예요? 그러니까 마루 환자에다가 네. 여기 요거 하나 정말 안 친 거. 아, 그럼 그 저 청심환 네. 청심환 할 때. 네. 근데 그 배 이름은 항상 그렇게 우리는 호자를 붙이지 않습니까? 아. 무슨 호호 이러는데 일본은 아. 그렇게 환을 많이 붙이더라고요. 그럼 합쳐서 마루. 이제 호두마루가 나오는 거고. 부도환이죠. 이게 이제 웃기지만 마루 하면 여기서 개그 쳤는데 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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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 안 받았잖아요. 자매품 체리마루. 아, 알았어요. 아, 호두마루가 있구나. 예. 호 호랑 우리는 호? 예. 우리는 호라 쓰죠. 일본은 마루. 예. 잘했어요. 그렇죠. 우쭈쭈. 으이그. 근데 이제 본래 이게 어떻게 됐냐면 예. 사실은 뭐 이제 8월 15일 날 패망했잖아요, 일본이. 1945년. 예. 네. 그 일본 혼슈. 혼슈라고 하죠. 일본에 이제 지금 도쿄가 있고 하는 일본의 메인, 제일 메인 큰 메인 섬이죠. 네. 그 제일 북단에 아오모리라는 지방이 있어요. 아오모리. 우리 유명한 뭔가 있잖아요. 파란 사과 유명한 아오모리 사과. 아. 아오리. 예. 아오리. 아오리라고 하죠. 아오모리 예. 지방에. 예. 그 지방에 이제 군대 군항이 있었거든요. 네. 그 군항 이름이 이제 오미나토 군항이라고 있었어요. 오미나토. 근데 이제 얘들이 본토 결전에 대비해야 되잖아요. 이제 미군이 들어오고 러시아군 소련군이 들어올 걸 대비해 가지고 조선 사람들을 수천 명 강제로 데려와 가지고 징용시키면서 이제 네. 터널도 파고 방공호도 파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갑자기 이제 패망하고 나서 급하게 조선 사람들을 다 강제로 이 배에 그냥 막 다 태워버린 거예요. 안 태우면 무슨 사태가 벌어질지 모르고 너희들 이거 배 안 타면 영원히 조선 땅에 못 들어간다 이렇게 협박도 하고 강제로 해가지고 엄청나게 태웠어요. 그런데 당시 자기들 기록은 한 3,700명을 태웠다고 하는데 태워가지고 많다. 부산으로 가라고 된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혹시 조선 사람들이 모여있다가 폭동을 일으키면 어떡하냐 이래서 빨리 얘들 쫓아내야 된다. 근데 당시 그 배 승무원들이 부산 가고 싶겠습니까? 이 사람들 사이에서 일본 승무원들은 부산으로 이 사람들 싣고 갔다가 부산에서 한국 사람들한테 잡혀가 맞아 죽을지 모른다. 그리고 거기서 만약에 러시아 소련군이 들어오면 억류돼가지고 우리 시베리아로 끌려간다. 그쵸, 그쵸, 그쵸. 그러니까 절대 못 가겠다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근데 어쨌든 명령이니까 쭉 따라가다가 부산으로 와야 되는데 이제 그 일본 근해를 따라갔잖아요. 동해로 바로 가버리면 미군 잠수함들한테 맞을지 모르니까 그냥 근해를 따라가는데 미군 쪽 이쪽에서 이제 명령이 들어온 거죠. 네. 더 이상 함부로 배 가지 마라. 그러니까 이 배가 부산을 못 가고 일본 교토 쪽으로 다시 들어가게 된 거예요. 교토. 네. 일본 교토 지금 교토부라고 하는데 우리 일본 본토 쪽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거기서 이제 결국 이제 자기들은 주장이 이제 교토 쪽에 기뢰 있죠. 기뢰로 인해 가지고 배가 부딪혀 가지고 사고 났다. 예, 기뢰를 가지고. 그런데 이제 우리 쪽에서는 지금도 이게 고의로 침몰을 시켰다 이렇게 보거든요. 고의로 자침을 했다. 가기 싫으니까. 네네네. 네. 근데 이때 지금 공식적인 기록으로는 죽은 사람들이 549명 이렇게 죽었다고 나오는데 실제로는 한 6천에서 8천 명이 죽었다. 아, 몇 명인지도 확인이 안 되는. 확인도 안 되죠. 왜냐면 그냥 그때 뭐 성 뭐 이런 명부가 있습니까? 뭐 요즘도 뭐 사람 이름 그 제대로 체크가 안 되는 판인데 그때는 뭐 6-8천 명이 그냥 한꺼번에 수장됐다고 봐야죠. 그 이후로 지금 계속해서 이거에 대해서 진상을 규명하고 네. 이걸 피해를 보상하라는데 뭐 전혀 끄떡도 하지 않고. 딱 1999년에 전 이제 사고가 일어난 지 거의 반세기가 지나가지고 이제 유령비 하나 정도 수중 유령비가 세워진 거죠. 근데 여전히 지금도 규명이 안 되고 있죠. 여전히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고. 그러니까 참 배사고 관련해가지고 네. 우리 이제 민족이 가장 많이 죽은 게 우리 땅에 일어난 게 아니라 바로 일본에서 일어난 그런 사건이 하나 있었죠. 뭐 참 위안부니 독도니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네. 있습니다만 이런 것도 지금 우리가 관심을 좀 가져야 되겠네요. 예, 네, 그래서 지금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되는데 제대로 이제 사실 잘 안 되고 있죠. 뭐 사람들 자체가 워낙 일들이 많이 터지고 하다 보니까 안 가져지는데 사실 이런 거 역사에 이제 묻혀진 하나하나 일들을 망각하지 않는 게 사실은 네. 가장 중요한 거죠. 그 일제에 대한 투쟁은 조금 빚고 말하면 일본 제국주의에 대한 투쟁은 결국 그 역사를 망각하는 것에 대한 이제 우리가 기억하는 것이다 이거죠 그게 가장. 근데 사실은 요즘 또 미국 이것들이 네. 일본 편을 살살 들고 있어요 이것들이. 맞습니다. 굉장히 이것도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사과를. 과거를 직시하지 않으면 네. 미래를 같이 없죠. 할 수는 없어요. 맞아요. 그렇습니다. 참 힘든 일이다 그죠. 네. 과거를 직시하지 않으면. 과거를 직시하기가. 내가 왜 말을 잘했지? 근데 그 얘기를. 우리 독일의 메르켈 총리가 네. 했거든요. 독일의 메르켈 총리가 그렇지. 나 누군가 한 것 같았어 그래. 내가 한 말 아닌데 이걸 내가 어떻게 알지? 일본은 과거를 직시를 해야 된다. 아니 이번에 우리 그 박근혜 대통령도 네. 콜롬비아 가셔갖고 좋은 이야기 하셨잖아요. 뭐라고 하셨죠? 그 마르케스
말을 빌려가지고 네. 가슴 있는 사람은 절대 망각할 수가 없다. 어떤 그 그거를 아, 정말 좋은 말씀. 아베는 가슴이 없는 것 같아요. 왜 제가 볼 때는 새 가슴? 가슴. 아니 가슴 있는 사람이 어떻게 이 슬픈 역사든 아니면 은혜의 역사든 뭐든 우리가 최근에 일어난 일이든 뭐든 망각할 수는 없는 거죠. 네, 반드시. 네, 아베는 어릴 때부터 교육을 잘못 받았어요. 걔 불도같이 안 생겨서 이렇게 중국이어가지고. 근데 재밌는 게 사실은 아베 이 외조부 집안 있잖아요. 이조부 집안이 우리 한국에서 건너갔다 그러거든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아베의 외조부가 기시 노부스케잖아요. 네. 기시 노부스케의 동생도 이제 기시도 수상을 했지만 기시 네. 노부스케의 동생도 사토 에이사쿠라고 수상을 했거든요. 네. 사토하고 같은 형제인데 기시가 이제 양자로 가고 이러면서 이제 하여튼 형제가 다 수상이고 형제가 그 같은 집안이잖아요. 네, 네, 네. 그러니까 결국 아베도 결국 자기 이제 작은 외할아버지쯤 되잖아요. 사토가. 네, 네. 그 사토가 우리 저 사스마섬의 심수관 요 있지 않습니까? 네. 이제 임진왜한테 잡혀가고 계속 심수관의 이름을 쓰면서 계속 몇백 년간 그 도자기를 이제 굽는 집안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이름을 쓰잖아요. 심수관 그대로 딱 인정을 받고. 네. 그 사토가 예전에 이제 심수관 그 이제 만나가지고 그런 얘기 했다는 거예요. 당신들은 언제 왔냐? 임진왜한테 왔냐? 우리는 임진왜란 이후에 400년 전에 이쪽에서 건너왔다. 한반도에서 건너왔다. 그런 이야기를 직접 했다고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 얘기는 뭐 짧게 끝내서 어차피 시간이 네. 너무 흐른 것 같으니까. 실제 조선통신사의 역할이 네. 일본에 끌려간 우리 백성들 다시 데리러 오는 것도 일정 부분 있었거든요. 일본에 간 백성들. 끌려간 조선인들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임진왜란 때. 얼마나 많이 갔습니까? 그 사람들을 데려오려는 노력으로 조선통신사를 보낸 것도 있거든요. 일부는. 그렇죠. 근데 실제 끌려간 사람들은 오고 싶지 않아 한 사람도 꽤 많았답니다. 이미 거기에 정착을 해버려서. 아, 정착도 정착이지만 여기서 대접받 그러니까 그렇죠. 조선에서는 기술자를 인정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천대를 하는데 여기는 굉장히 인정을 해줬다는 거예요. 아. 그리고 실제 보면 그 일본 지형 중에서도 한국하고 비슷한 느낌이 나는 데가 굉장히 많대요. 고향 생각 별로 안 나게. 아, 맞아. 그렇게 꾸미기도 하고 그런 데 정착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실제 가자고 하면 안 가려고 했던 사람들도 꽤 많았답니다. 갑시다 빨리. 우리 저 조선 돌아가야지 이제. 아, 예, 가긴 가야죠. 뭐야 빨리 짐 챙겨요. 아, 아 예, 저기 좀 뭐 좀. 예. 아, 그 주저주저 하다가 그냥 거기 눌러 앉은 사람도 꽤. 실제 안 가려고 노력했던 사람도 있고. 그래서 진짜 아. 실제 안 간 사람도 꽤 있대요. 그러니까 저 규슈 지방에서 네. 그렇게 이제 대대로 이름을 쓰다가 이제 네. 이제 20세기 돼 가지고 이제 메이지 유신되고 나서 이제 대학들이 만들어졌잖아요. 그러니까 그 대대로 살던 사람이 자기 아들이 너무 똑똑한 거예요. 그 아들 이름이 제가 알기로 박무덕이라고 하는데 이 아들을 장례를 위해 가지고 결국 아들이 동경 제대를 하니까 이름을 바꿔줘요. 도고 시게노리로 이제 이름을 바꿔요. 네네. 그 사람이 결국 1945년 이제 일본 정부를 대표하는 외무상으로서 이제 한국 그 협상을 다 마무리를 지었죠. 한국 그러니까 피해 손으로 일본이 일으킨 전쟁의 마무리를 사실 지었죠. 그것도 다 한국 쪽의 후손이죠. 참 신기한 얘기가 많습니다. 네. 그 아베도 참 사실 이 부분은 거예요, 다시 한번 얘기를 다뤄야 돼요. 네, 그러네요. 금마들과 관련된 역사의 또 뒷얘기들 예. 저희가 한번 다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어디에서도 듣지 못하셨을 아닌가? 아니요. 그 정도까지는 아닌가요? 뭐 또 다 아시죠? 어딘가 관심이 정말 많지 않으셨으면 예. 듣기 어려우셨을 아, 얘기들을 말씀도 잘하시네. 저희가 한번 또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떡국열차 4교시 또 뭐 하나 또 준비해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떡국열차 4교시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내 고향 언덕에 피던 크로벌 그리운 시절 따라 생각납니다. 불꽃 반지 끼워주며 다짐한 일을